네, 내일 시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름투자에셋의 차승록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 반등에 나와서 무난하게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네, 우선은 이번 주에 곡물가 급등이라든지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시장 조정이 강하게 나온 한 주였는데요. 어제 이제 미 하원 코로나19 슈퍼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상승을 견인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다소 이제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지수 상승이 나왔지만 좀 롤러코스터 장사가 조금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수가 한번 떨어졌을 때 공격적으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타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강한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보고 계시는 종목도 좀 전해주십시오. 네, 이번에 준비한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인데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효성그룹 계열의 전자결제 사업하는 기업이고요. 최근 들어서 언택트 시대에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로페이 사용을 활성화했는데 불과 이제 1년 전에는 가입자가 30만 명 정도라면 최근에는 200만 명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코로나19 비대면 결제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이니까 성장성은 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대 전략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2월 18일 날 한 차례 슈팅이 한번 나오는 흐름이 보여줬습니다. 슈팅이 나오고 나서 거의 이제 8,000원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8,000원에서 이제 다시 5,000원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흐름이 4,500원 정도 1차 지지를 하고 두 번째는 또 4,550원 정도 지지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차트상 쌍바닥 자리라고 하죠. 어제 슈팅이 나왔는데 경기지사의 발언도 있겠지만 지역 화폐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커졌다. 앞으로도 이제 정책적으로도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봉상 한번 보시면 슈팅이 오후장에 조금 강하게 나왔습니다. 강하게 나오고 나서 다시 조금 빠졌기 때문에 원래 설정을 하려고 했던 매수가가 이제 5,800원에서 한 5,500원 정도 가격대였는데요. 오늘 시초가인 5,860원, 내일은 한 5,860원 이하에서 5,700원 정도까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역시나 오늘 고점인 6,500원, 손절가는 5,000원 설정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